27일 열린 2013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용인 시니어 클럽과 실버 인력뱅크 등에 참여하는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는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들이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힘찬 출발을 격려했습니다. 이 50개 사업장에서 어르신들이 아주 활기차게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도 증진하시고 또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. 새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는 어르신들의 선서에 이어 어르신들과 내빈들이 함께 박을 터뜨리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등의 세리머니가 이어져 올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. 우리시는 올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22억 원을 투입해 두부 제조 판매,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파견, 어르신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어르신이 제공하게 하는 노노 강사 파견 등 52개 사업을 전개합니다. 이를 통해 관내 1,200여 어르신이 노후 생활에 힘이 되는 새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.